다행히 최근 며칠 사이 비가 내리고 있지만 가뭄 해갈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. 바닷물의 경우 물이 부족하다 보니 생산량 감소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. 박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. 전남 무안군 현경면의 한 저수지입니다. 농사철을 맞아 가득 차 있어야 할 저수지에 물이 절반도 없습니다. 계속된 가뭄에 밭작물 생육에 비상이 걸렸습니다. 싹이 트기 전 충분한 물을 줘야 하지만 물이 부족하다 보니 고구마 등 밭작물은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있습니다. 심지어 양파는 한 달가량 수확을 앞당기고 있습니다. 가뭄이 계속되다 보니 보리와 양파, 마늘 등은 올해 수확량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. 참깨나 들깨 지금 씨앗을 파종해놔서 거의 좀 발화가 될 수 있게 물이 충분히 공급이 돼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되는 것 같고. 올해 전남 지역에 내린 비는 227.7mm로 평년 대비 절반 수준입니다. 저수율은 60% 이하로 떨어졌습니다. 밭작물 가뭄 피해 예방을 위해 용수 개발과 함께 양수 장비 등이 지원되고 농촌 일손 돕기 운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. 저수율 50% 이하 저수지는 하천수와 하류 지역 양수로 용수를 확보하고 용수 부족 지역은 관정 개발, 하상 굴착 및 양수 장비를 지원하여 다행히 단비가 내렸지만 가뭄을 해결하기엔 충분하지 않다 보니 농민들의 마음은 여전히 타들어가고 있습니다.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.